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네, 토요업회 맞이해서요. 항상 앞에 있던 우리 선빵 보살님이 안 보이시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지금 불교도 대법회에 참석하러 가신 듯 합니다. 오늘 아침에 합창단으로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버스 두 대로 해가지고 출발을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법회가 끝나면 또 바로 많은 대중들이 함께 광화문으로 이동을 할 계획이고요. 제가 오늘 한번 서봤습니다. 서서 한번 법회를 해보는 것도 어떻겠나. 물론 이제 오늘은 법문을 좀 짧게 예전보다는 하려고 이렇게 선 것도 있어요. 근데 한번 서보고 싶었어요. 느낌이 어떤가. 막상 서보니까 농담을 좀 하면 제가 동부구치소에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재소자들과 이렇게 만나거든요. 약간 그런 분위기예요. 무대에서 제가 이렇게 스탠드로 서서 하는데 재소자분들 다 앉아 계세요. 여러분들처럼 지금 다 하시고요. 눈을 아주 반짝반짝하고 이제 저를 보시는데 단지 그분들은 좀 이제 똑같은 복장에 번호를 달고 있고 고무신을 신고 있고 뭐 이런 스타일들이에요. 어쨌든 이런 분위기라는 거 그래가지고 다들 관심 있는데 그분들도 보면 이게 불자 분들도 많고요. 한번 가면 한 150명씩 모이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 재소자 분들, 여자 재소자 분들하고 이렇게 대면하는 그런 시간이 꽤 의미 있는 시간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농담으로. 근데 따지고 보면 농담이긴 하지만 우리가 법의 사슬에 갇혀가지고 깨어나지 못하면 꿈 안에 갇혀 사는 죄수와 다를 바가 없잖아요. 영화 빠삐용 여러분 다 보셨나요? 문득 그 생각이 나요. 영화 빠삐용이 독방에 갇혔어. 독방에 가서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환상가 나타나. 환상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이제 빠삐용이 무죄를 주장하죠. 저는 죄가 없습니다. 하니까 하는 말이 그 판사하는 말이 물론 당신은 죄가 없음을 주장할 수 있다. 충분히. 그러나 당신은 당신의 시간을 헛되이 쓴 죄는 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꿈을 깨요. 그런 거 보면 얼만큼 우리가 일상에서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잘 살아가는 게 중요한가. 그게 바로 감옥에 갇힌 것과 다르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첫 운을 그리게 한 때 봤고요. 어쨌든 오늘은 뭐 좋은 날입니다. 불교도 대법회가 봉행되는 날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운 날이죠. 우리가 불자들이 모여서 우리 불심을 모아서 불교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 의미 있는 날이고 또 우리가 이제 한국 불교의 불자라는 의미 또 불광사의 신두라는 마음가짐으로 봉축 행사를 참여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불광사에서 함께 수행하고 있는 스님들도 그렇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또 자랑스러운 우리 한국불교, 대한불교조계종의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도증 있잖아요. 신도증을 보면 다 그렇게 적혀 있어요.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불광사에 계신 스님들도 이제 조계종의 성적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스님들이나 여러분들이나 다 같은 조계종 종단의 한 공동체 구성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내가 조계종의 신도인데 잘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꽤 있어요. 종단 자체를 몰라. 절만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 이유가 있을 텐데 농담 삼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의외로 유사 조계종이 많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조계종인데 다 같은 조계종이 아니야. 이런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짝퉁이라고도 하고 또 미투라고 상품이라고 그래요. 유사 상품. 다릅니다. 짝퉁하고. 짝퉁은 뭐예요? 그 브랜드, 상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주 스위스제 고급 롤렉스 시계 할 때 짝퉁 시계 이런 말을 하잖아요. 거짓, 아니 범죄의 혐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진품처럼 꾸며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범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유사 상품은 어때요? 이걸 미투 상품이라고 해요. 미투는 뭐예요?
같다라는 거잖아요. 나 역시 뭐 이런 거잖아요. 유사해요. 브랜드를 그렇게 그대로 써요. 타 브랜드를. 그런데 이 브랜드를 유사하게 쓰면서도 노출을 열심히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래서 짝퉁은 표절인 건 분명한데 미투 상품은 사실은 헷갈리다는 거죠. 상품명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죠? 초코파이. 초코파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말하면 아는 어느 무슨 사의 초코파이 아주 유명하잖아요. 초코파이 하면 그 초코파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초코파이가 히트를 치니까 어떻게 해요? 많은 제과 회사에서 초코파이를 만들었어요. 지금도 판매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긴 그렇지만 무슨 초코파이. 또 그 초코파이가 히트를 치니까 또 유사 초코파이류가 많이 나옵니다. 이제 무슨 무슨 통통 그 뭐 그렇게 하고 또 뭐 그런 게 많잖아요. 무슨 파이 오 예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시 그때 당시에 출연된 초코파이류 과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품목으로 자리를 이제 잡았죠. 그만큼 이 처음에 만든 초코파이를 상품을 하신 분들은 뭐 힘들죠. 어렵게 만들었는데 어떤 브랜드를 저쪽에서 가져가서. 근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브랜드는 누구나 쓸 수 있으니까 초코파이라는 부분은.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조계종도 그렇습니다. 조계종도 보면은 조계종이 들어간 유사 종용이 많아요. 뭐 선불교 조계종, 한국불교 조계종. 우리는 뭐예요? 대한불교 조계종이에요. 정식 명칭이. 근데 이걸 앞뒤로 바꿔. 조계종 대한불교. 예를 들면 열의 조계종, 불교 조계종.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약 100여 가지 이상 단체가 됩니다. 조계종이라는 종명을 쓰는 유사 단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니면서도 당신은 조계종이 다니고 있다 이런 생각을 또 하는 분도 있어요. 왜? 이름이 조계종이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초코파이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된다는 것이죠. 종교법인이 비영리법인으로 해서 설립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들 설립을 해서 혼란을 주는 그런 경우도 있다 생각이 들고요. 또 혹시 몰라요. 구담 조계종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것도 불가능한 건 아니지. 그런데 굳이 제가 그렇게 하진 않겠죠. 저는 여기에 충분히 만족을 하고 여기서 발판을 삼아서 더 불교를 진흥시켜야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한국불교의 역사와 가풍을 대한불교 조계종이 계승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조계종에 소속된 스님들 약 13,000여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약 2,000여 명의 스님들이 매 안건마다 수행을 하러 선원에 들어가죠. 끊이지 않고. 이거는 작은 일이 아니죠. 세계 종교사적 유례를 보더라도 항상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종교단체가 수행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그 바탕이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하고 있다. 제가 오늘 대한불교 조계종을 막 홍보하려고 나온 건 아니에요. 다만 오늘 대법회를 함에 있어서 그 주관단체가 또 조계종이고 사실은 한국교 안에서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종단은 대한불교 조계종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조계종이 어떤 종단인가? 여러분들 이제 기본교육 시간에 공부도 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현재 국내 이름난 대부분의 사찰들은 조계종 사찰들이 태반입니다. 그리고 어떤 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는 사찰도 조계종이 매우 많습니다. 어떤 물질적으로도 그렇고요. 자산적으로도 그렇고 또 문화유산 쪽으로도 그렇고 한국 불교를 대표할 수 있는 종단이 조계종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700년 우리 한국 불교가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조계종에서 계승하고 있다는 면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스님들과 여러 불자님들이 바로 한국 불교의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자, 우리 종단의 역사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는 선불교입니다. 선종 불교. 선종하면은 말 그대로 이제 중국에서 넘어왔잖아요. 여섯 번째 조사. 해능 스님에 의해서 선사상을 우리는 선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해능 스님 선사상이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된 때가 신라
후반기라고 알려져 있고요. 고려 중기 때 이제 대각국사 의천 스님께서 천태종을 개창하는데 그때 지음에서 이제 스님들께서 해능 스님의 선사상을 선양하기 위해서 조계종을 개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시대가 이르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조선시대는 정말 돌류가 힘들었던 시절이라는 거예요. 숭유 억불로 인해서 태종 우리 세종 6년이죠. 세종 6년에 보면 불교에도 다양한 종파가 많지 않습니까? 그 다양한 종파가 둘로 합쳐져 버려요.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른바 성교 양종 시대가 된다는 거죠. 또 그때 지나면 그 종파마저도 없어져 버립니다. 무종파 시대가 돼 버려요. 정말로 불교의 암흑기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그 안에서 당대를 살았던 수많은 스님들이 불교를 재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았나? 그렇진 않습니다. 많은 노력을 음으로 양으로 했지만 그 시대적인 숭유억불의 벽을 넘어서기에는 참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이제 후기 접어들면서 우리가 많은 전란을 겪잖아요. 그러면서 임진왜란, 뭐 종묘호란 등 큰 전쟁을 치르면서 스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단지 스님들의 역할이라는 것은 전쟁을 함께하는 역할도 있지만 목숨을 담보로 스님들의 희생이 많이 컸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단지 순군, 순병, 영화에서 명량에서 보는 스님들이 출전했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무수한 스님들의 희생을 피를 전제로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그 스님들의 덕분으로 조금씩 불교가 서각을 맞이를 하는 시기가 도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제강점기 때 1941년 태고사, 지금의 조계사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조선 불교, 조계종으로 다시 재건을 해요. 이제 기록에 의하면은 그때 일본 불교 영향으로 스님들 수가 약 7,000명 정도 되었는데, 일본 불교는 아무래도 대처 불교가 많죠. 우리나라는 어쨌든 독신 불교를 이제 계승을 하는데, 7,000명 중에서 약 그 독신, 지금 우리 조계종처럼 독신 스님들은 약 2,300명에 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90%는 대처 스님들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금의 관점으로 그 시대가 잘못됐다, 못됐다, 문제가 있다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그 나름대로 아무래도 어려움이 또 있지 않았습니까 싶고, 일정 강점기를 지나면서, 단지 분명한 사실적인 이제 기록에 의거해서 그 부분을 분명히 알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는 이제 1954년 대한불교 조계종으로 개칭이 돼요. 그런데 이때 현대 한국 불교의 큰 사건이 있죠. 정화운동이 일어납니다. 8년간의 정화운동이 정말 치열하게 이루어져요. 우리의 아픈 사건, 시대적인 아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962년 이 종단이 통합이 돼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현재와 같은 대한불교 조계종으로 출범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 불광사가 역할이 커요. 어떤 역할이 크냐. 현재 우리 불광사 법주이신 광덕 큰 스님께서 조계종단의 업무 소임을 맡으셔요. 그게 바로 1962년 총무원의 성우국장으로 취임을 하십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종단이 새로 출범을 하기 때문에 법을 제정하는 일이 시급했습니다. 그래서 종종종법을 만드는데 광덕 큰 스님께서 많은 역할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큰 스님께서 출가 전에 법을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법학적인 지식이 있어서 많은 역할을 하실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1969년에 교무부장으로 취임을 하고 종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하십니다. 상당히 실질적인 역할을 하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71년 총무부장의 소임을 보세요. 지금도 그렇지만 종단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행정 업무를 보는 분야가 총무부장이에요. 그런데 그때 총무원장으로 모시고 있던 스님이 누구였을까요? 청담스님. 청담스님이 열반에 드십니다. 그래서 우리 큰 스님께서 총무원장 직무대행을 하시게 돼요.
이처럼 우리 불광사 법주 우리 큰스님께서도 한국 불교를 위해서 말 그대로 정말 진심으로 헌심으로 열성을 다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스님들만 뭐 조계종도를 대표하냐 그렇진 않겠죠. 우리 종단의 불자들 또 여기 계신 우리 불자님들 모두가 한국 불교의 주인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이 1962년 말씀드린 대로 통합종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시작되었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하죠. 우리 1700년에 즉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유산을 고스란히 이어받고 있다는 거예요. 삼국시대부터 또 불교가 국교였던 고려시대 그리고 암울하였으나 모진 박해를 견뎌왔던 조선시대 그리고 지금 현재 불리 2568년 이 현재에도 우리는 전통을 이어가는 유일한 어쩌면 대한불교 조계종의 정체성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혹자는 그런 말을 합니다. 조계종에 얽매이는 것 같다라는 말을 해요. 역사가 2600년, 1700년 되면서 얼마나 무수한 사건들이 있었을까. 우리 인생살이 100년도 안 되지만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부처님 제세시에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부처님을 모반하고 심지어는 살해 미혹도 하고요. 또 누명도 쓰죠. 그럴 때 부처님이 하셨던 말씀은 인욕하고 기다려라 라고 하셨어요. 물론 그로 인해서 충분히 진실은 드러나죠. 부처님의 법력으로. 제가 이제 절집에 들어와서 이런 경전의 내용을 보고 약간은 의아하게 됐어요. 아니 그때와 지금 시대는 너무 차이가 많지 않을까. 이렇게 빨리 변하는 시대에 있어서 어떻게 계속 기다리고만 있을 수 있을까. 오히려 그 소문이 더 커지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부처님의 말씀에 의미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 인욕하면서 기다리라는 것은 그냥 있으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정말로 수행 정진을 하면서 바른 법을 펴면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냥 있으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진실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개혁을 얘기합니다. 개혁. 좋은 얘기죠. 종교단체든 우리 인생도 그렇고 다 개혁을 해야 돼요. 조금씩 변화를 주고. 근데 진정한 개혁은 나부터서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망상에 차서 큰 개혁을 부르짖으면 늘 되지도 않을 뿐더러 중요한 것은 내 자신, 나의 내면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개혁을 할 것인가. 이게 가장 불교에서는 핵심이고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천만 대군을 이기는 것보다 내 자신을 극복하는 것, 이게 바로 불교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바로 거기서 우리는 개혁의 마음을 출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결국에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이 1700년의 역사에 있어서 정통성을 계승하고 있는 대표적인 종단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제 종단이 겪어왔던 역사적인 사회적인 맥락에서 볼 때도 조계종을 부정하는 것은 한국 불교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다 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법주 큰스님께서 그렇게 종단의 발전에 얼마나 큰 공력을 들이셨는가를 잊지 말아야 하겠다. 특히 우리 불광사 대중들은 조계종단이 이제 발전하고 바로서야 우리 한국불교 전체가 올바르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정통성 있는 조계종에 함께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영화를 이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불교 영화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불교 영화 제작을 준비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계종에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여러분도 그 생각하시죠? 안 해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저는 조계종 소속의 스님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왜? 영화는
뭐가 가장 어렵다? 애로사항이다? 뭐니 해도 뭐니잖아요. 그런데 이 뭐니가 제작비를 제작비라고 하죠. 제작비가 굉장히 큰 부담인 건 사실 있습니다. 조기종단에서 지원을 하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 지금까지 지원금을 한 푼 받지 않았어요. 서운하지 않냐? 절대 안 서운해요. 오히려 저는 이제 사실은 조계종에 늘 감사를 하고 있어요. 왜냐? 조계종 스님으로서 이미 저는 조계종의 역사와 가치를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으로 온몸으로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런 무형의 자산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마음에 서운을 세울 수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진 않지만 한국 불교를 지켜온 조계종의 역사와 유산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사실 살아있는 한국 불교의 정신이에요.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불교라는 이 거대한 자산이 없었다면 저 역시 불교 영화라는 원력을 낼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종단의 지원에 연연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도움과 기대를 전제로 한 불사를 이룩한다면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내부의 역량으로 가는 게 가장 훌륭하다는 거예요. 물론 종단에서 주면 감사하죠. 하지만 주고 안 주고 이건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받고 안 받고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가 원력을 세웠으면 우직하게 계속 갈 뿐이다 라는 겁니다. 문제는 내 스스로 불교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가능성이 있는 마음을 내었다면은 주의 도움은 감사할 뿐이다. 있으면 감사할 뿐이고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있건 없건 그건 문제가 되지 않고 오롯하게 우리가 이제 포기하지 않고 일심으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럴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피, 불보살님이 지켜주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 불광사도 마찬가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주위에서 중재나 어떤 도움이 왜 없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이 소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진심으로 일어서고픈 원력이 있다면은 있건 없건 그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발심을 해서 원력을 세워서 불광사를 다시 일으키고자 하는 마음을 충분히 내서 정진한다면 누가 도와줄까요? 당연히 불광사의 조사 광덕 스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굳게 믿습니다. 우리 한국 불교, 이 불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의 불보살님들이 지켜주시겠고 이 불광사는 우리 조사 스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 든든한 힘을 믿으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되어서 불광사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진심으로 일어서고 또 이 정법이라는 세상을 향해서 헌신을 할 때 비로소 알게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우후죽순처럼 주위에서 응원하는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을 탓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잘하면은 다 주위에 그런 성근한 인연들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이었습니다. 5월 부처님 오신 날, 범불교적으로 동참한 부처님 오신 날 연등회 기억하시죠? 연등회 때 우리가 그 많은 비를 맞고 행진했던 것도 기억하시죠? 자,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한국 불교의 일이기 때문에 한 거예요. 종단의 일이기 때문에 한 것이고 불광사의 일이기 때문에 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 나가서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우리의 공업이다. 불교를 일으켜 세우는 도약을 위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불교를 사랑하는 진심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몇 시간 동안 종로에서 내리는 그 소낙배를 맞고도 즐거워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참가한 불교 대법회 또한 종단의 일이고 불교의 일이고 불광사의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불광사가 이제 종단의 큰 사업에 이렇게 동참하고
우리 불자들이 함께 어깨 동무하면서 함께 정진하는 것도 불광사의 안정을 성큼 다가오게 하는 큰 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끔 시끄러운 어떤 소리도 들리고 시끄러운 잡사도 들리지만 우리가 이제 거기에 기울이지 않고 오직 불광사의 이념인 반야 바라밀의 불교의 큰 수풀만 보고 건너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불광사 갈 것은 오직 불광사의 역량을 키우는 거예요. 그거 없어요. 그렇게 되면 모든 문제는 곧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이제 불교 대법회가 있어서 좀 이렇게 마감을 일찍 하려고 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바냐바라밀.